독소를 빼주려고 림프 마사지도 하고 저는 집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비만은 암의 위험인자인 만큼 체중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쏟습니다. 큰 변화 없이 정상 체중을 유지 중. 면역력이 떨어지면 모든 게 다 안 되는 것 같아. 체력이 안 돼버리니까. 암이 무서운 이유는 대물림 된다는 것이죠. 귀덕 씨가 암 판정을 받기 몇 년 전 큰 언니에 이어 친정 어머니까지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대장암 걸렸을 때 제가 병간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계셨으니까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다나. 그래서 무서웠죠. 그 고통을 지켜봤기에 지금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그녀. 암을 겪은 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단 관리인데요. 여동생이 간호사라서 가능하면 비타민 C 종류를 많이 먹으라고 해서 야채나 과일 종류를 많이 먹고 있어요. 더위에 활동량도 줄고 지치기 쉬운 여름철에는 비타민 C 섭취에 더 신경 쓴다는데요. 오, 맛있겠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세포 노화가 빨라지고 면역 기능도 저하돼 각종 질병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늘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으로 관리 중입니다. 그런데 양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누구세요? 어서 오셔.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시는 친구분들이라고 하네요. 어우, 뭔가 냄새가 좋네. 별건 아니고 아무튼. 잘했네요. 음식 잘하는 건 알았지만 어우, 친구 얼굴 밝아졌다. 정말? 얼굴 톤이 바뀌었어. 암 수술 후 우울증까지 겪었다는 귀덕 씨. 지인들과 만남을 늘려가면서 마음의 안정도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 나이가 먹어도 면역이 떨어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도 까실까실하고 자꾸 기침이 나는 거야.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도 오는 거잖아. 그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뭔가를 가져오는 그녀. 언니 좋은 거 먹고 있나 보네. 얼굴이 좋아졌다더니 이거야? 이게 리프준 비타민 C인데 내가 대장암 수술했잖아.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꾸준히 먹고 있어. 건강상 많은 변화들이 찾아오면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는데요. 근데 언니 있잖아, 비타민 먹으면 속이 좀 썩는 같지 않아요? 나는 좀 그런 게 있어. 근데 이거는 그러지 않고 빈속에 괜찮아. 빈속에 먹어도 상관없어. 흡수력이 좋다 하니까. 그리고 면역력에 비타민이 꼭 필요하잖아, 우리 몸에. 근데 음식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나는 특별히 더 잘 챙겨 먹지.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확인돼 마음이 한결 더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수술할 때 이제 혈압이 높았었는데 지금은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아무래도 면역력이 높아진 것 같아요. 리포존 비타민 C는 혈관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리포존 비타민 C는 흡수율이 높은 만큼 체내에 잘 스며들어 염증 물질과 최전방에서 싸우는 NK세포의 활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논문에 의하면 비타민 C를 한 달간 섭취했더니 동맥의 경직성이 개선돼 혈압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밖의 연구에서도 비타민C 섭취에 따라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 순간 마주해야 했던 죽음에 대한 공포.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아픔의 세월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암으로부터 당당하게 졸업한 귀덕 씨. 지금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는데요. 그녀의 마지막 얼라이브 코드는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좌절해버리면 암은 극복이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생각하고 그래서 웃고 살아요, 그냥. 암세포를 제거하는 최전방 공격수 NK세포.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져 염증 반응이 높아지면 면역 기능도 함께 무너집니다. 귀덕 씨처럼 대장암 환자의 NK세포 활성도는
건강한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NK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족하게 되면 외부로부터의 감염에 취약해지고 내부에서 생기는 암세포와 같은 것이 발전하는 것도 막아낼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NK세포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논문에서도 리포존 비타민과 같은 비타민C는 바이러스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NK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은 온도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여름철 잦은 냉방기 노출, 불면증 등으로 체내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각종 질환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면역 질환인 대상포진 환자 수는 1년 중 7, 8월에 최정점을 기록. 면역력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리포존 비타민C는 흡수율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지속되는 시간도 길기 때문에 항암물질을 더 오랫동안 순환시켜 면역력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또 리포존 공법을 적용한 비타민C는 세포 침투력이 좋기 때문에 암세포 내에 항산화 물질을 축적시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한 리포존 비타민과 같은 비타민C 투여는 말기암 환자들의 통증과 항암제 부작용을 개선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암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한 해 천만 명이 사망.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급격한 고령화까지 진행되면서 암 발생률은 향후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데요.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건강기능식품 박람회. 올해는 무려 15,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참가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번 박람회의 메인 주제는 전 세계인의 화두인 면역력과 항산화 증진. So I guess this is something that happened to all people to try more for their health. When ill, it's definitely guess we use it. 특히 박람회에서 리포존 비타민C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Liposome, c'est une protection. C'est une technologie qui permet de protéger différents actifs, comme la vitamine C par exemple, mais bien d'autres encore, et qui permet d'améliorer la protection des actifs à travers tout le tractus digestif. Donc on protège les actifs contre les enzymes, les réactions chimiques, l'acidité de l'estomac. 비타민 C의 낮은 흡수율을 극복하기 위해 적용된 차세대 공법의 리포존 비타민 C. Donc nous avons des demandes de produits des États-Unis, mais aussi du Moyen-Orient, de l'Asie, de l'Afrique, de tout le monde. Oui. 암 유병자 220만 시대를 맞고 있는 한국. 그렇다면 우리도 면역 강화를 위해 한번 도전해 볼까요? 비타민 부족으로 확인됐던 분들과 최근에 건강 고민이 크다는 40대 주부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제가 딱 50이 들어서면서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피곤하고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도전에 앞서 정확한 건강 상태를 확인.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심기일전. 운동과 식단 조절, 리포존 비타민C를 먹으며 2주 동안 관리를 했는데요. 최선을 다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봅니다. 드디어 D-Day. 14일간의 도전을 마치고 긴장된 마음으로 다시 한자리에 모인 주부들. 리포존 비타민C 먹고 난 다음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도 좀 덜 무겁고 피곤한 증상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위가 조금 약한 편인데 공복에 먹어도 속쓰림 위장 증상이 없어서 먹기 편했어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체험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 결과는? 2주 전과 비교해 50대 윤정숙 씨의 체내 비타민C량은 5배, 40대 이수연 씨는 5.8배 증가. 세 분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윤정숙 씨는 면역 저하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가 20% 감소,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개선됐습니다. 이주연 씨도 체내 항산화력 기능이 증가하면서 NK 면역세포 수가 눈에 띄게 증가,
염증, 콜레스테롤 수치도 2주 전보다 감소했고요. 이수연 씨 역시 면역 기능이 회복되면서 간 기능 수치들이 개선되었고 비만도를 나타내는 BMI도 감소. 세 분 모두 건강한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지금처럼 면역력 관리 잘해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화이팅! 높은 흡수율로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리포존 비타민C. 리포존 공법을 적용한 비타민C는 세포 침투력이 좋기 때문에 암세포 내에 항산화 물질을 축적시키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실제로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환자의 78%가 비타민C 섭취 후 NK세포 활성이 최대 10배까지 향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혈장 비타민C의 농도가 200에서 400일 때 암세포 사멸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리포존 비타민C는 흡수율이 높은 만큼 섭취한 지 6시간 만에 혈장 비타민C 농도가 암세포를 사멸시킨다는 수치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더 주목할 사실은 발현된 암세포뿐만 아니라 아직 활동하기 전 상태인 휴지기의 암세포 활동을 막아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면역력과 전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리포존 비타민C,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요? 일반 비타민C의 경우에는 최대 2000mg까지 섭취를 하시는데요. 흡수율이 중요한 비타민C의 경우에는 500mg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 후 섭취를 권장드리고 특이 체질이 있거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한 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